안녕하세요. 술래쉬 띠우 술래입니다. 오늘의 시도 바로 솔라의 지갑 대공개 시도! 아, 제가 지금 이 방에서 하다 보니까 살짝 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 뒤에 카드 같은 거 막 넣어서 많이 다니잖아요. 저도 약간 그런 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지갑을 많이 쓰진 않는데 지갑이 있어요. 있기는. 심지어 지갑이 두 개가 있어요. 공개를 하기 전에 이제 솔라의 지갑 역사에 대해 먼저 짧게 훑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. 진짜 와, 저도 이거를 최근에 찾아보면서 너무 추억이 돋아가지고 진짜 제가 연습생 때 이제 썼던 지갑인데 사실 이게 저희 언니 건데 제가 지갑이 이제 연습생 때는 뭐 돈도 없고 지갑이 막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고 근데 뭔가가 있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동전 지갑인가 뭐 이런 거를 갖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유용하게 제가 사용했던 연습생 시절에 사용했던 지갑입니다. 뭐 안에 당연히 뭐 없죠. 네. 아, 이게 있네요.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멤버십 카드가 있네요. 저의 옛 모습. 그 다음 지갑. 나름 명품 계열로 들어왔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선물을 받았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지갑으로 사용을 했어요. 지갑을 꾸며보겠다고 이런 그림도 넣고 다니고. 아, 이게 우리였나? 이게 우리 네 명인가? 아, 근데 손이 다섯 개구나. 이 지갑을 사용을 했습니다. 안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. 데뷔 초에 썼던 지갑인 것 같아요, 이거는. 굉장히 큐트하죠? 큐트. 지갑만 봐도 옛 생각이 막 나요. 진짜 그때는 인생 쓰다. 그 다음 지갑은 이건데요. 이것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. 얼마 안 된 지갑입니다.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안 써요. 그냥 열리는 것들은 막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관리를 잘 못해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닫히는 걸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지갑 두 개를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두룽 짠! 첫 번째 지갑, 두 번째 지갑. 왜 지갑이 두 개냐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왜 두 개지?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뭐 나눴어요. 발렌시아가 정말 비싼 지갑이죠. 이 조그만 게, 이만한 게 멤버십 포인트 카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마사지샵 쿠폰이에요. 10번인가? 20번이네. 20번 모으면 1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1회 갔어요. 제가 1회 딱 적혀있죠. 20회 세다. 텅 비었죠? 전 현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들은 건 별로 없네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, 이 지갑도 사용 중이라는 점. 두 번째 지갑, 뭔가 럭셔리하죠? 구지 구지. 이거 굉장히 장지갑인데 살짝 패션? 제가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지갑이 자꾸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겨지잖아요. 돈 꺼낼 때 돈이 이렇게 D자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 지갑을 사용을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구겨질 일이 없잖아요. 뭐 일단 여기는 꽤 들어있어요. 지금 여기 막 꽤 지금 현금이랑 막 꽤 들어있는데 저도 이제 지갑을 잘 안 열다 보니까 잘 몰라요. 쓰는 칸만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.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. 이것도 제가 팬분께 선물을 받았던 건데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면 여기 정말 써있는 말처럼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고 써있잖아요.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제가 지갑에다가 이 맨 앞칸에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넣어놨었던 것 같아요.
아 이건 그 카드네요. 현금 영수증 카드. 나라에서 나에게 특별히 기부해줬다. $10. 이 달러가 왜 있을까요? 이제 환전하고 이럴 때 꽂아놨던 것 같고 600원이네요 600원. 현금. 현금 칸. 현금 12,000원 있습니다. 스웩. 12,000원 스웩. 나 12,000원 있는 여자야. 아, 더 없고. 이거는 이제 보안카드. 그리고 주민등록증. 어, 얼굴은 정말 안 돼요, 안 돼. 안 돼요, 안 돼. 진짜 별거 없어요. 끝이에요. 없어. 맨 앞에? 없어. 가운데? 없어. 지나온 세월을 뭔가 보여주네요. 근데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냥 아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치? 저는 카드를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. 전 체크카드밖에 안 써가지고 그냥 신용카드는 뭔가 그냥 안 써봐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막 많이 쓸 것 같아서 선뜻 못 쓰겠더라고요. 저는 제 값들은 제가 다 선물을 받았어요. 팬분들께 이 기회를,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. 이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의 이 솔라의 지갑 대공개 시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신박한 멋진 시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. 안녕. 인사하렴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용돌이에요. 아, 얘 이름은 용돌이라고 합니다. 제가 아까 지갑에서 개탄 600원을 얘에게 저장해 볼게요. 씽! 씽! 이제 쑥쑥크렴 돌아. 용돌아. 아! 나 혼자 뭔 뭐 했어, 혼자? 혼자 1인 2역 했어? 어. 안녕히 계세요. 시끄럽네. 개설하게 되었나요? 사랑한 후 생각 없나요? 생각하나요? If you were a superhero, which one would you want to be? And why? 뭐야?